진검! 예, 지금 방금 국회 상황 보셨겠지만 저희 지금 서지훈 PD 나가 있는데 서지훈 PD도 지금 생방송인데 지금 넋이 나갔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이쪽 저쪽이 다 지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박정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좀 그냥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금 짧게 여기 주제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뭐 송구한 마음이에요. 지금 예. 이런 모습 보자고 20대 국회를 구성했나 이런 국민적 자괴감 있으실 텐데 예. 하나는 분명합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도요. 네. 국회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이거를 물리력으로 막는 것 자체가 국회법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이런 무리한 일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네. 특위에서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의사진행 충분히 항의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막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실질 경제성장률이 -0.3에서 그게 비상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문제가 사실은 더 불거져야 되는데 정치판은 저렇게 싸움하고 저렇게 물리력 행사하고 저런 모습 보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정치판을 봐왔지만 저 모습이 사실은 과거 민주당에 있던 모습들이거든요. 민주당스러운 모습들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사개특위 다시 열리는 거 보니까 전투력 있게 싸우는 모습들 봤을 때 굉장히 놀랐고 그런 모습 봤는데 굉장히 또 사개특위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고소고발 다 당한 상태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지금 그 저 모습들이 과거에 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많이 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동물국회를 막자고 저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인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그런 모순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런 모습들이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한테는 네. 거의 나오기 힘든 모습들인데 예. 이번에 보게 됐는데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세게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근데 지금 사개특위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건지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 더 강하게 밀고 그렇죠. 나가서 막았어야 하지 말하려면 겁니까? 하지 말랐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폭력 난동 사건의 책임을 규엄하게 물을 것이며 국회 선진화법의 무서움을 이 기회에 꼭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예. 앞에서 보셨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그 뭐 절박했으니까 물리력을 동원해가면서 막았겠죠. 또 이 또 사당의 합의도 절박했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일단 본회의 상정을 지금 시도한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양쪽 다가 절박했는데 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먼저 말씀해 네. 주신다면. 패스트트랙인데 뭐가 절박합니까? 선거제 지금 그건 어차피 개헌하고 해도 되고 시청자분한테 말씀하시는데 예. 네. 지금 절박한 건 민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절박한 건 총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네. 한 10석에서 20석을 잃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혜택은 정의당이었거든요. 정의당이 네. 굉장히 많은 석을 얻습니다.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그러면 의석을 잃지 않습니까? 한 10석 거기도 손해를 보지만 예. 거기는 이제 공수처 안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딜을 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예. 얻는 게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얻는 게 없어요. 여기는 살기 위해서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의 절박하다. 가치를 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절박하고 이렇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민에게 지지받은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이죠. 네. 국민에게 지지는 조금 받았는데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건 실제로 그거는 지갑 주순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갑을 주셨으면 파출소로 갖다 줘야지 그거를 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삼류 정치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민 지지와는 다르게 가는 선거구 제도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이거를 바꾸는 것이 어느 한 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저는 떠나는 문제라고 좀 봅니다. 민주당도 네. 여기서 손해를 보죠. 그다음에 그 공수처와 관련해서도요.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고 민주당은 살려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소만 당하지 않을 뿐이지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고 또 그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가는 한 7천 명 정도의 우리나라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권력층에 대해서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그 밝게 가는 것은 네. 저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기 전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한국당하고 같이 반대했고 단식이 계속 길게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학규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좀 몸에 이상이 생기실까 봐 어떻게 보면은 나서서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은 거고 합의하겠다.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카드를 다시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카드를 갖고 온 게 공수처랑 같이 패키지 상품으로 같이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섯 명이 이제 다 도장을 찍은 거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억지로 찍다 보니까 5개월 동안 협상하고 그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공수처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공수처요? 예. 공수처가 이제 검사의 검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안에 그 뭐 이거 감찰관제도 있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고위급에 대해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검사의 검사를 만드는 게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면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차피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가 되면은 이제 검찰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옥상옥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옥상옥이죠. 옥상옥이 된다 이런 정확히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옥상옥인데 지금 현 검찰을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이다. 현 검찰을 꼼짝 못해.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그러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죠? 이재원 이재호 의원은 왜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엔 또 이재호 의원이 집권당이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서로 아, 그 당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서로 계속 필요한데 이게 알겠습니다. 악용될까 봐. 자, 그러면 그것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한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 얘기를 정확히 보면 지금 의석 열석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사단이 난 겁니까? 의석 열석도 있고 사보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 자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지금 패키지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 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 거. 네. 이것도 결정적으로 장애 지표로 나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뭐 좌파 독재니 이런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아, 뭐 예.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가면서 물리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장애 투쟁을 저렇게 격하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그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 법안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맞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치원 3법은 민생 법안 아니었나요? 자유한국당이 무려 6개월 가까이를 그걸 틀어막고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는 특히나 이걸 가지고 웰빙 정당에서 뭐 야당 체질로 거듭났다 이러면서 되게 흐뭇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랬다고 그러면 큰 실책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게 무슨 큰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지갑 줍는 정당으로 존재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게 한국 정치 발전에 맞는 말이냐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바로 다음 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바영주 의원이 얘기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랑 맡은 거고 어느 전 세계에서 여태까지 대통령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예가 없습니다.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예. 예, 지금 전 세계 국회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서로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전 세계 해외 사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좌파의 독재, 좌파 독재를 대형 독재가 좌파 독재 중단하라.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독재를 탈퇴하겠습니다. 네, 뭐 얼핏 보면 월드컵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저기 나가서 예 나가서 얘기를 하고 뭐 다 지금 그렇게 아마 장외 집회가 되면서 지금 독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독재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국민 주권주의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 정치의 핵심은 여야가 협치를 하라고 국민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대화 협상인데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어떻게 빼놓고 어떻게 보면 중소정당하고 3등, 4등, 5등 하는 중소정당하고 지금 여당이 잡고 있으니 제1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독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다. 독재 타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은 네. 좀 낯간지럽고 오글오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독재 타도를 얘기할 상황으로 얘기를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정치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바 금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을 자기들이 아무리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역으로 얘기를 해서요. 만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평화당, 그다음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 하석 간다 그러면 네. 그게 국회 다수 의사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왜 독재죠?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다수결을 따르게 하고 또 다수 의사의 소수 의사가 존중을 해주면 됩니다. 그 자유한국당 보고 논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손학규 대표 단식 이후에 이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논의에 아무런 입장 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연동형은 저리 가고 비례대표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안을 들고 와서 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미 5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고요. 그러니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예. 시작하자. 예. 패스트트랙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얘기는요. 패스트트랙은 이미 협상이라는 게 동등한 입장이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 어차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가기 때문에 이쪽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가 아니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가기 전에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자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다시 패스트트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정개특위에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제 문제도 그렇고 임의선 헌법재판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인명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론조사도 사실은 55% 정도 나왔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서 이제 독재 일부분을 보고 독재 다도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좌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좌파, 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예, 확대 해석하는 부분. 그 좌파 독재라는 게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이유가 그럴 있죠. 수 있다. 예, 자유한국당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좌파 독재라는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저 특별히 그 해석을 들어본 바는 없고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가 좌파다. 아. 그리고 여기가 독재하는 것 같으니까 좌파 독재다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정확하게 언어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네. 실제 이름을 밝혀 주는 거고요. 그런데 네. 국민들의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참 실력 없네. 이렇게 그 저 뭐 안 좋게 보시는 저평가하시는 네.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건 좌파 독재다. 뭐 헌법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은 아이고 저 너무 오버한다고 네. 생각할 거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적절치 보고 않은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 보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봤을 때 네. 우파 독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건 맞습니다. 군부 네. 독재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어쩌면 좌파 포퓰리즘 예. 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좌파 독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남미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서 일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뭐 국민적 총의에서 이렇게 단어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뭐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세요. 저요? 네, 너무 심각하게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네. 예, 심각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네. 제가요? 예. 아니 그 좌파도 제1야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내뱉는 말이 그거라서 네. 당연히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독재타도라고 얘기할 때 왠지 그 섬짓해야 되는데 오글거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제 귀가 좀 간질간질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네,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생각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좌파 독재라는 말은 제가 먼저 시작한 말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질문을 하시길래. 질문을 두 번 예, 계속하시죠. 이 주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영상 예, 주제가. 예, 예. 이거 보여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영상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네. 예.